주인공에게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등장한 우리의 꽃길 주체, 어서 옵쇼! 초록색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일하고 도와주러 온 거지만 저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친 무더위 속 초록의 향연을 보니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는 것 같죠? 오늘 일을 많이 할 거라고 해서 뭐 장화까지 다 준비해 왔어요. 장갑이랑 같이. 일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잘 보이네요. 이창호 씨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원장님. 아이고. 아예 준비 왔어요. 아유. 아이고 이거. 나 혼자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아유 제가 준비 제대로 해왔죠. 멋있죠. 네. 아이고. 어때 원장님 보니까 좋아해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어머님 치료해드리고 하는 거지만. 일단 어머님의 삶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까요? 일단은 고추 이거 맞아 다 하면 돼요? 아니요. 뭐 힘든 일 있구나. 힘든 일. 뭐 있어요? 든든한 길동무가 왔으니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와! 저 양배추 이렇게 심은 거 처음 봤어요. 아, 걔야? 이거 뭐, 이거 얘는 또 양배추 어떻게 따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아, 그것만 딱 빼내는 거구나. 예, 예, 이렇게. 요 정도? 예, 이렇게. 요 정도만? 예. 아, 알겠습니다. 뭐야, 얘 뭐야? 아, 이거 뭐야? 얘네 다. 아, 새끼, 방울이. 아, 얘네 새끼들이에요? 옆에서 난 거. 여기 새끼들이 하나씩 있네. 알겠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야, 안 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얘 먹어도 되네? 그쵸. 어, 진짜요? 예. 아우,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냥. 우와! 달아, 달아. 와. 그냥 꼭 찔러요. 아, 끝. 아, 언제든 지금 어깨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굉장히 깊게 해야 돼요. 네. 뿌리채로 좀 딴다는 네, 느낌? 네. 됐다. 이렇게. 예, 예. 아, 이렇게 해야 되네. 네. 됐다. 네. 아싸. 또 됐다. 자, 아이고. 아유. 가만히 있어, 뭐를 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맛있어요. 오케이. 우와. 아니 잠깐만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양배추만 먹으니까 나 혼자 일해야 되네. 아유 힘들어 그냥. 많이 먹은 자 많이 일하라. 먹은 만큼 열심히 수확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나름 익숙해졌다고 쉽게 되네요. 금방금. 양배추 따기에 열중한 길동무들. 하지만 열혈 일꾼들도 한여름 무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겠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요. 확실히 허리에 네. 이 두 줄만 했는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 허리를 극단적으로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해서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요. 아우. 자,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요. 예. 이렇게 쭉. 이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아파요. 예. 이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 예. 안에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앉지는 못해요. 예, 안 좋아요, 이거. 확실히. 제대로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예, 앉지는 못해요. 예. 네. 아, 가만히 서 있는 건 되는데 이렇게 꼽힌다거나 예. 뒤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예.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막 여기 등 쪽에서 아프시고 이렇게 아파요. 네. 이렇게요? 특히 뒤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하는 거 봐도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척추는. 열살 싹 다 잘랐어요. 제가 던질 때까지. 오케이. 옛날에 저거 여타. 아, 맞아. 아, 좋아요. 빠르게. 자. 자. 덩크슛 하는 느낌인데? 잡고 바로! 아이고 힘들어! 아 힘들어! 와 이거 많이 해보셨는데? 제가 그래도 야구고 럭비고 다 올림픽 대표팀 주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못할까? 회전! 오 바로! 오 뭐 큰 게 온다! 오 큰 게 오지? 회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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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다. 샤워를 하셨네. 샤워했어, 샤워했어. 뭔가 순장 같아.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작업을 끝냈네요. 아, 힘쓰는 일 잘하시니까 네. 또 따라오세요. 아니, 안 끝났어요. 아니. 어디 가세요, 또?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우리 감자밭인데 네. 이 풀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감자밭이 옆에 가시지. 이거 옥수수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잡초 속 감자를 지키기 위해 성사된 대결. 전설의 어깨 박사, 오늘은 잡초 박사라 불러다오. 왕년의 칼잡이 하야시, 오늘은 칼 대신 낫을 들었다. 훅! 시작! 우와! 이게 나무잖아, 이거는. 잡초가 아니라. 우와, 씨. 나무야, 나무. 진짜. 아, 이거 무슨 대나무 같아, 대나무. 도끼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잡초와의 전쟁 속에 열띤 승부.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아하, 다 하셨네. 아, 이거는 누구 건지가 이제 누구 건지 애매해요. 가운데,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야, 가운데라고요? 가운데, 가운데. 승자는 무승부. 역시 안 들었어요? 심판 마음입니다. 치사 팬티야 진짜. 제가 가끔 축구를 보다 보면 편파 판정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갔으면 편하니. 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무너? 뭐가 무너진 거야? 저 무너졌어. 큰일 났네. 네? 아이고. 뭐가 무너져? 일단 가보시죠. 예. 아이고 장마 때 설에도 먼저 갈게요. 갈게요. 네.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나. 어디? 이쪽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여기로. 예. 네.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거 뭐 무너져 있네. 여기가 이렇게 물이. 아. 아유 비가 가지고 무너졌나. 여기 무너졌네. 아, 이게 막혔네. 아, 이거 막히고. 아. 어쩐지 배수리가 물이 안 빠져.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안 내려가면은. 이 집으로 침수가 돼요. 이게 내려가야 되죠, 우리 집. 집에까지도 들어가요? 예, 그럼요. 여기가 얕아가지고 이걸 올려서. 아, 이게 이 웅덩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전날 비가 많이 온 탓에 배수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른 복구를 서둘러야겠죠? 물 치워야겠다. 물이 내려가야 되니까. 아유. 네. 아니 어쨌든 온 김에 저희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예, 파서 이렇게 올려야 파서 하는데. 올려요? 예. 아우 이 흙사이 이거 봐. 예. 아짜 나이스. 됐어 물 똑똑 탔어요. 됐어요. 없어. 됐어. 배수로 긴급 보수 미션 완료. 희옥 씨 집의 안전을 지켰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희옥 씨의 건강을 지킬 차례입니다. 허리지만 허리에 여러 병이 동시에 겹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통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치료해 본 적 있으세요? 안 가셨어요. 안 가서. 형님 뭐 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회장님 잘 부탁합니다. 아유. 꽃길 걸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자자자자. 수술 잘 받으시고 네. 앞으로 쭉 꽃길만 걷기를. 예. 길을 불어 넣어주세요. 자, 우리는 웃음꽃, 건강꽃, 꽃길만 걸어요. 자가자가자. 짠짠짠짠짠. 열혈 장사꾼의 농사꾼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 이제는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문난 원앙 부부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누가 사랑꾼 아니랄까봐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피면 아파. 그럼 다리를 꼭 이렇게.
내가 안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아 왜요? 아 마음을 못 놔서. 내가 꼭 지켜야 되고. 그치, 안 놓이지. 시욕실을 괴롭히는 지독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늦었어, 늦었어. 아, 저희 지금 컨퍼런스 환자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례자분 치료 그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고와 최선의 치료를 위해 전문의들과 치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꼭 펴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일, 반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걷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확실히 좀 엉덩이 쪽 통증으로 좀 내려오는, 약간 상사통은 있는데 다리까지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3, 4번 양쪽 다 좀 막혀 있고요. 영상만 먼저 보면 중앙부 척추관 협착증이 있기는 있는데 중앙부 협착증보다는 좌우측 신경공 쪽으로 나가는 부위가 좁아져 있어서 그쪽 부위 때문에 이제 요통과 또 우측으로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신경 차단술이나 성형술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환자는 지금 다리는 별로 저려하지 네. 않고 주로 엉덩이하고 허리만 아프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복합적인 가능성이 꽤 많은데 네. 그러니까 해서 좋아졌다고 치더라도 보면 허리 쪽에 근육 속에 지방질이 잔뜩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근육을 키워주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다시 아파지니까는 근력 강화 운동을 계속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현재는. 사실 근육에서부터도 우리가 통증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IMS 같은 치료를 같이 하고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용해서 근력 강화 운동회를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코어, 이제 네. 척추랑 이제 등에 있는 근육들 전부 다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건 강하게, 강하게 짧아진 거는 늘려주고 이 방식으로 해주면 아마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힘들게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엑스레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을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 모형인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 보이죠? 그 예, 곡선이 있잖아요. 이 곡선이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머님 이 곡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이 일단 살아있는 거 되게 좋은 거고요. 그 어머님이 많이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많이 또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아직은 근육이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허리 안에 이제 MRI를 들여다보면 근데 여기서 약간 까먹거먼 있어. 까먹거먼. 여긴 더 까맣죠? 이 둘은 아주 많이 망가진 디스크. 얘네 둘이 지금 제일 문제로 보여요. 얘가 신경이에요. 이 신경을 누르고 자극하겠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게 요 뒤니까 그 뒤를 지배하는 그 신경이 지금 자극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치료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쉬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시술을 담당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여기 3번, 4번 여기 볼록 나왔죠? 예. 4번, 5번 볼록 나왔죠? 예. 이게 물길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예. 협착증, 그래요. 예. 그 협착증인데 어떻게 해서 치료해요, 그러면. 예. 싱크대 그 설거지 하다가 예. 이제 막히잖아. 예. 그럼 이제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야, 예. 물이 있고. 그러면 협착증이 물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우리 뚜렷봉 사갖고 예. 뿌려보겠지? 예. 그게 이제 약 먹고 주사 맞는 거예요. 아. 이거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아. 다행히 척추 쪽 근육이 많이 소실되지 않아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오세요, 희옥 씨.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리톤 말씀하세요. 희옥 씨가 받는 신경 차단술은 주사를 통해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물을 주입, 통증을 개선해주는 치료인데요. 시술 시간은 짧고 반면 일상생활 복귀는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약간 지릿할 겁니다.
다리 뻐근하죠? 어, 허리 뻐근하게 내려가. 슛. 네, 잘 들어가요. 슛. 허리에 한 대만 더 맞을 거예요. 이거는 엉치가 허리가 뻐근할 거예요, 위에까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약이 들어가면 환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랑 약 들어가는 조형제 들어가는 거랑 맞으면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세 군데에 정확히 약물이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 다 되셨네요. 네, 뒤쪽 근육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꼭 침처럼 생겼지만 이런 특수 기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신경 차단술과 병행되는 이번 치료는 바늘만으로 근육을 자극해 통증을 해소하고 근육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좀 찌익하고 네. 뻗는 느낌 있어요? 엉덩 엉쩡.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저기 내려가. 그렇죠, 내려가죠, 맞아요. 네. 좋아요. 그게 치료될 때 느낌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면 충분해요. 요거만 해도 벌써 되게 편해졌을 거예요. 주사 치료를 했고요. 플러스 요 IMS라는 치료를 통해서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통증을 또 한 번 없애준 이중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죠, 병을.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코어는 저희가 걸을 때도 힘을 줘야 되고 뭔가 계단 올라갈 때도 힘을 줘야 되고 코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허리에 부담을 덜 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시소리 내면서 조금만 뱉어 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배 들어가면서 옆구리가 나와요. 들어가죠? 여기로 손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위쪽으로. 그렇죠. 올라오시고 좋아요. 그렇죠. 하나, 둘, 내려오시고. 허리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은 필수입니다.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더 건강해질 시옥 씨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어? 어, 이봐. 아니, 어, 체조 어느 정도 오고. 여기 누구예요? 에? 아이고. 아, 너무 좋아. 오늘 갑자기 몸이 이렇게 됐어요? 에? 아우, 저기 해가지고. 이거 안 되셨잖아요. 안 됐죠. 이게 안 되죠? 네, 네, 이게 안 되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해보세요. 왼쪽으로 잘 되시네. 네. 오른쪽으로는 이게 안 가네요. 네. 안 됐지. 이쪽하고 똑같아요, 이제. 왼쪽하고. 왼쪽하고 똑같이 내려. 마을 동네 기분 좀 안 좋아. 눈물 날렸어. 울려가네. 울죠. 눈물 날렸어. 눈물 날렸어. 차 하나 이제 다 고쳤는데요. 오르락 내릴 때 되게 아프셨던 게 어떤지 한번 놓으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볼게요. 하면 허리를. 아이고 힘드셔갖고 이러시는구나. 네. 아이고 힘들. 오케이 올라가시고요. 여기서도 안 잡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프셨어요? 네. 아, 발 디딜 때마다 아프시구나. 아, 그때마다 아프시구나. 네. 알겠어요. 오, 어, 되게 좋네. 오, 괜찮네요. 야, 이건 기가 막히네. 그럼 뭐 만점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허리와 엉덩이 쪽 통증으로 걷기도 똑바로 서기도 힘들었던 어제. 시술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시옥 씨입니다. 우와, 정말 놀랍습니다.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기분. 아우 진짜 좋아요.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아 기분이 아주 상당히 좋으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신랑하고 이제. 아니 아니.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치료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예, 치료 잘. 대주시는 것도 저희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예뻐, 맡아봐. 좋네요. 좋지. 집에 가셔서도 근육 운동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참 장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더라도 또 이렇게 치료가 잘 됐으니까 훨씬 견디기 수월하실 거예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짜장면집 시옥 씨의 꽃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행복도 건강도 곱빼기가 되었네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합니다.